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논술에서도 성적을 보고요. 정시는 뭐 당연히 수능 성적이고요. 이거 다 내신 성적입니다. 그냥 공통되는 건 성적이거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성적은 뭐다? 등급으로 보는 데가 있고 Z로 보는 데가 있는데 등급으로 보는 데가 그냥 95%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한 90%라고 해요.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 과보다는요 대학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은 일반 등급제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 심지어 서울대도요. 좀 이게 이름 좀 날리는 학교들은.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거 서울대, 고대, 그다음에 저기 뭐냐 서성한, 그다음에 중경시, 뭐 건동홍, 뭐 다 마찬가지예요. 아 물론 이게 근데 입시 전형은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너네가 이제 고3이 됐을 때는 장담은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일단 현재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Z점수를 적용하는 거는요 이게 막 그때그때 좀 달라요. 그리고 Z값을 적용한다는 그 의도 자체가 뭐겠습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자사고나 뭐 이런 출신 애들만 뽑고 싶다라는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카이스트가 가장 대표적이죠. 카이스트는 이제 과거 출신 애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가잖아요. 그게 이제 다 연결되는 거고요. 어쨌든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쨌든간 어딘가라도 뭐 이제 대학을 갈 확률을 높이려면요. 등급을 일단 내신 등급을 잘 받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자사고를 갈 거라면요. 자사고에서 1등급을 받으면 돼요. 이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근데 그건 너무나 어렵죠. 아니, 불가능은 아니죠. 근데 어렵죠. 사실은 힘들죠. 그동안 자사고 애들을 안 가르쳐 봤겠어요. 제가 못 봤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이제 봐왔잖아요. 근데 이제 좀 학생들한테는 어찌 보면 미안한 말인데 좀 속된 말로 이제 저는 어쨌든간 지금 10수년을 강사를 해왔잖아요. 많은 학생들을 봐왔잖아요. 그럼 보면은요 사이즈가 나와요. 아 얘가 만약에 뭐 그런 소위 말하는 뭐 전국 단위 자사고들이죠. 유명한데 뭐 상상고라든가 이런 곳을 갔을 때 얘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이겠다라는 게 대충은 가늠이 된다는 거예요. 대강은 가늠이 된다고. 근데 그 제가 몇몇 학생 중에서 아 그래 얘는 진짜 상상고 같은데 가도 잘하겠다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중3 지금 시즌이죠. 예비 중3 때 제가 학원을 그만두라 했었어요. 그 친구가. 왜냐? 가르칠 게 없어. 내가 가르칠 게 없었어. 수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얘도 다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어. 가르칠 게 없는 거야. 이미 고3 거 수능 특강 시리즈 다 했고 EBS 시리즈. 이미 중2 때 다 했어. 근데 모르는 게 없어. 막 수능 문제 풀려도 막 거의 다 맞고. 그래서 더 어려운 거지. 막 경찰대 시험 거 막 뽑고 막 저기 뭐야 뭐 사트 뽑고 SAT 뽑고 그다음에 뭐 테스트 뽑고 해서 했어. 근데 다 해. 다 맞춰. 할 게 없어 내가. 영어에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얘기했어요. 야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해라. 너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너는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해라. 선생님 저 이제 뭐 그래서 상상고 가려고 했는데 가. 중3인데 가 예, 네, 중3 올라갈 때. 지금 시즌, 딱 지금 시즌. 예전에, 지금 우리 학원은 아니고 예전에. 제가 예전에 있던 학원이었어요. 그 정도 되는 애들은 이제 상상고를 갔죠. 나중에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야, 그래서 잘하고 있냐? 몇 등급 나오냐? 4등급 나오고 있대요. 상상고에서. 네, 항상 천에 천은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저기 이제 그 전라도 쪽에서 학원 운영하시는 한 이제 원장님이 있어요. 예전에 들은 거. 근데 심지어 이제 재밌는 게 그 가르쳤던 학생이 그 저기 뭐지? 그 다큐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TV에 상상도 해봤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요. 전라북도에서 2등이었고요. 1등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르치던 친구가 중3인 친구인데 전라북도에서 2등이었대. 도에서 2등이었대. 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경기도에서 2등한 거예요. 경기도. 경기도에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 외곽 지역들이 있죠. 뭐 수원 쪽이나 분당 쪽이나 저기 의정부나 여기 일산 쪽 이렇게 네 군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양 끝에 여기에 전체 중3에서 2등한 친구예요. 근데 상상고를 갔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다큐에 나왔대요. 그래서 한번 보라고 해서 이제 나한테 유튜브 링크를 보내줬었어요. 예전에 그게 벌써 한 5, 6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상상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런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기숙사잖아요. 6시에 일어나요. 일단은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그때가 주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말인데 아침 6시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 공부를 하는데 핸드폰으로 그 이제 한 4명 정도가 그 영상 통화 같은 걸 하는 거야. 4명이 이제 4명이 이 영상이 있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공부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요. 근데 이 감시라는 의미가 얘가 제대로 하고 있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해요. 얘가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얘가 제대로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안심하는 거죠. 예쁜 제대로 안 하네. 이때가.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지금 조는 순간 제가 이득보네? 안 돼. 그래서 애들이 안 졸리네. 마인드가 달라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친구가 이제 그 친구였는데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뭐 전라북도에서 뭐 중3 때 2등 했고 막 뭐 했고 뭐 했고 뭘 끝내놨고 중3 때 이제 뭐 저기 뭐야 뭐 저기 수투가 끝났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 몇 명이었더라? 전교생이? 150? 몇 명이었나?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50몇 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120등 했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북도에서 2등 했던 그걸 보고 이제 느꼈죠. 아 그러니까 저런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민사고나 상상고 가는 애들은 그러니까 영어 하나의 지식만으로 따졌을 때도 나보다 잘해야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있는 진짜 전교권에서 노는 애들은 분명 나보다 영어를 잘하겠다. 내가 영어를 가르치지만 나보다도 잘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상상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제가 최근에 조사한 그런 여러 가지로 따지면요. 그러면 과연 자사고에서의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 요 부분 세특에서의 메리트 분명히 있습니다. 세특에서의 메리트, Z점수에서의 메리트 요 두 개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 두 개 보고 가기에는 사실 너무 확률이 낮지 않을까 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죠. 가서 1, 2등급 받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게 다 문제가 없어요. 가서 1, 2등급을 받는다면요. 그러면은 이걸 말한 게 이제 상관이 없어지죠.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예전에 저기 국제고 다니던 이제 그 친구를 한 명 가르쳤었는데 친구 같은 경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근데 막 이제 영어 성적 보면 4등급도 나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근데 뭐 여러분 뭐 저기 뭐 두 분의 희망을 꺾으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는 그 사실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알려줘야지 내가. 그러니까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점이 있어요. 뭐 이제 보통 그쪽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저런 걸 많이 보잖아요. 뭐 학업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뭐 따지기도 하잖아요. 아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고요. 근데 분명히 그에 따르는 이제 약점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거를 좀 고려를 좀 잘해봐야 돼요.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두 분도 그렇고 뭐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스루나 문진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좀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좀 고민을 한번 잘 해보세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 알겠죠? 자,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한 20분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남은 52쪽에 있는 그 조동사 공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입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어차피 입시 상담 제가 해요. 지금 고3 애들도 심심하면 계속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쌤 저 국어 5등급인데 뭐 해야 돼요? 물어보고 아 영어 선생님 선생님 저기 물리 인강 추천 좀 해주세요. 뭐 계속 막 그런 얘기하고 쌤 고3 때 저기 체력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뭐 별의별 질문을 다 해요 지금 네, 고3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한 명씩 이제 뭐 질문 오면은 뭐 답변해주고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 이제 예비고일 중에는 그런 친구도 있네요. 이제 고등학교 발표가 났으니까 선생님 제가 진로가 이쪽인데 그 생기부라는 걸 대체 뭐 잘 써야 된다는 게 뭐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모르잖아. 뭐. 여러분 생기부 쓰는 방법 알아요? 모르잖아요. 니네가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래서 뭐 동아리나 이런 거 중요한가요? 선생님 정보 과목이나 기가 이런 거 점수 잘 받아야 되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학생들로서는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수업 시간에 말해주기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나. 그래도 이제 구원장 담임반인데 이 정도 메리트는 줘야지.
자, 보겠습니다. 조공사 부분. 자, A, B, C, D, E 다섯 개 나와 있는데 좀 중요한 거 순으로 따지면 B랑 D입니다. B랑 D. 중요도 두 개만 별표 해놓으세요. B랑 D에다가. A, C, E는요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냥 의미만 잘 알아두세요. A, C, E는요. A랑 C는 여러분이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Would like to, 뭐하고 싶다. Had better, 뭐하는 편이 낫겠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아까 말했다시피 Had better는요 너 뭐뭐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너 문제 생긴다, 이런 약간 갈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경고하거나 위협하거나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E에 나와 있는 May as well, 얘도 뭐뭐하는 편이 좋다. Had better와 의미가 비슷하다라는 거. May as well은 조금 생소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요거는 의미 자체, A, C, E는 뭐가?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B번을 먼저 볼게요. 자, B번은 차라리 뭐뭐 하겠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애초에 would라는 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rather라는 것 자체가 다소 또는 차라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would, rather가 합쳐서 차라리 뭐뭐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 아래 grammar plus에도 써있지만 would, rather, A, then B가 보통 한 세트거든요. 얘가 보통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의미가 여기 써있죠? 안 쓸게요. 여기 써있으니까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됐어요? 그럼 이 A, B 자리에는 뭐가 오느냐? 동사 원형이거든요. 왜냐면 조동사잖아요. 얘는 부사예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and 뒤에도 동사 원형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I would rather stay 동사 원형 나와 있고 then 뒤에 go 동사 원형 나와 있죠. 아니?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Would rather 표현은요 보통 영작에서 좀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영작에서. 지금 A, B, C, D, E에서 어법으로 낼 만한 애는 D밖에 없어요. 어법으로 낼 만한 애는 A, C, E는 어법으로도 안 나오고 영작으로도 잘 안 나옵니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B는 뭘로 나온다? 영작으로 나온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고등부 기준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D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used to 시리즈. 사실 이거는 제가 되게 여러 번 했었죠. 우리 전에 초보정사 할 때도 이거 하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네. 동명사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used to가 지금 would와 의미가 똑같다라고 돼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be used to 시리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전에 했었으니까. 자, used to 동사 원형이 있고 would 동사 원형이 있는데 얘네들은요 뭐랄까 의미도 다르고요. 그리고 범주로 따지면 used to가 좀 더 넓은 범주예요. 넓은 범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여기 예문을 보면은 첫 번째 예문에서는 used to를 would로 바꿔 쓴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아래 예문을 보면은 used to를 would로 쓸 수 있다가 안 써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used to를 would로 바꿔 써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선 used to만 써야 돼요. 자,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둘의 차이점을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의미적 차이입니다. 의미적 차이. used to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과거의 습관이라는 설명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과거의 습관이라고. 그렇죠? 근데 얘도 과거의 습관이거든요. 우드라는 것도. 그럼 차이가 뭐냐면은 여러분 습관이라는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요. 습관이라는 말 대신에 뭐랄까 일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상. 일상. 그러니까 used to는요 과거의 일상적 의미에 가까워요. 과거의 일상적을 했다. 됐어? 이게 유즈2고요. 우드는요 과거의 일상이라기보다는 가끔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그러니까 과거의 뭐랄까 좀 간헐적인 것. 간헐적 일이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내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 집에 좀 가곤 했었어. 그 뭐뭐 하곤 했다니까 used를 쓰나 would를 쓰나 하는데 그때는 would를 쓴다는 거죠. 왜냐면 규칙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요. 가끔씩 가는 거죠. 간헐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때는 would를 쓰는 거고요. used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했었다. 이게 이제 used예요. 야, 내가 고3 때는 맨날 새벽 5시에 일어났었어. 싫어합니다. 어쨌든 자, 실제로 5시에 일어났었어. 그럼 뭐야? 과거에 일상적으로 내가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이거는 used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적 차이예요. 자, 이게 의미적 차이고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보자면 used to는요 일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뭘 또 표현할 수 있냐면요
어떤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태. 근데 얘는 상태를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태라는 게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이런 비동사 같은 거예요. 비동사. 어떤 상태이곤 했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she used to be pretty 이렇게 썼어. 어, 그녀가 예쁘곤 했다. 이건 가능하다고. 근데 여기서 used 대신에 would라는 형태를 쓸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어떤 일상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런 상태였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상태를 표현할 때는 would를 쓰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그랬었어, 지금은 아니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예문을 보자면요, My aunt used to take me to nice restaurant downtown 이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 뭐 이모가 나를 시내에 있는 근사한 뭐 레스토랑에 데려가곤 했다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여기서는 원래 엄밀히 말하면 would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만약에 used to를 쓰려면요, 막 규칙적으로 데려갔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약간 이런 멘트가 있으면 used to에 가깝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would에 가깝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간헐적인 일이니까요. 근데 어찌됐든가 이 멘트 자체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다?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 이모가 막 이렇게 이런 데 데려다 줬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그 아래 있는 예문도 똑같습니다. We used to be good friends. 우리가 좋은 친구이곤 했다라는 거죠. 좋은 친구인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녀석입니다. 아까 말했던 얘가 어법으로 나온다는 거는요, 우리가 지난 동명사 할 때 배웠던 be used 시리즈와 섞어서 나올 때 이제 어법으로 나오는 거고, used 자체는 사실 어법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used는요, 보통 부정형으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잘 쓰진 않는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 구문은 사실 더 제가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요, 그냥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조동사 파트는 대부분은 뭡니까?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그래서 중등부 시험에서는 의미 자체로서 보통 시험을 낼 수 있다. 고등부에서는 조동사의 동사원형과 조동사의 태그 이 정도로 나눠서 시제적인 걸 가지고 문법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방금 말했던 would rather를 이용한 영장, 아니면은 be used to 동사원형이나 be used to ing 요 녀석을 활용한 문법 문제, 요 정도로 이제 출제가 가능하다. 그 외적인 거는 사실상 출제할 게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의미가 중요하니까 제가 만약에 이 조동사를 가지고 데일리 테스트를 낸다면요, 대부분 해석에 관련된 데일리 테스트를 아마 출제할 거예요. 의미가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20분이나 남았네. 다음 파트 갑시다. 챕터 5. 왜 눈빛들이... 눈빛들이... 오늘 분사는 다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숙제 어차피 분사까지 안 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 교재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 교재를. 지금 잠깐만, 우리가 2월 초죠? 2월 말까지 끝낼 수는 없겠구나. 2월 말까지 끝내려면은 잠깐만, 날짜 좀 한번 볼게요. 오늘 제외하고 하나, 둘, 셋, 세 번 수업 남았네요. 세 번 수업 남았으니까 한 관계사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챕터 8까지는. 그러면 3월 달에 우리가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치면은 하나, 둘, 셋, 네 번. 아슬아슬하게 끝낼 수 있겠다. 3월 우리 내신 대비 하기 전까지 요 교재를 끝내버리겠다. 아마도 4월 초? 아마도 중등부네? 중등부는 아마 4월 초에 할 거고요. 고등부는 보통 3월 말에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부랑 중등부는 좀 들어가는 그 시간대가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이것도 변수가 많은 게 시험을 언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중3 2학기가 어떻게 될지도 아 아니다 너는 해당 상황 없구나 어쨌든 간. 예 그래서 뭐좀 봐야 할것 같아요 좀 봐야 할것 같아요 뭐 아무튼 간자뭐 이건 됐고요 분사 할게요 분사 오늘 그리고 아까 전에 20분 동안 실컷 저거 얘기했잖아 우리 그 입시 조금만 더 얘기했잖아 얘기하는 것 어? 같아요 아, 뭘 조금 더 얘기 아까 얘기할 거다 했는데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뭐요? 내일 고향 외고를 갈까 말까 생각 중이긴 한데 네. 약간 대학을 갈때 과를 약간 언어 쪽으로 보고 싶거든요. 네네네. 그게 도움이 될까요? 고향 외고 출신이라는 게요? 신기부 같은 거. 아, 그러니까 그 세특 쪽이라면 당연히 메리트가 있겠죠. 세특에서는. 왜냐면은 당연히 그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할 테니까. 근데 디메리트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없죠 이제? 궁금한 거? 그 눈빛은 뭐야? 빨리 질문 좀 해, 이것들아라는 그 눈빛은 뭐야? 아이씨,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 외고 같은 데에서도 억지로 지어 짜내지 좀 아니에요, 말고.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유학이나 어학연수 같은 거 있잖아요. 어학연수요? 유학 같은 그런 외국 교환학생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런 느낌의 네. 활동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시즌, 그러니까 해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이제 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거를 지금도 하고 있나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고는요, 들어가기는 겁나 쉬워요, 이제는.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런 데 있죠. 대원 외고 같은 거, 그런 탑티어 외고를 제외하거든요. 사실 외고는요, 미달라요, 지금. 애들이 지원을 안 해요. 외고 자체를. 왜 지원을 안 할까요?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원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이제 외고가 가려면요, 영어, 국어, 사회 순서거든요. 그 성적을 보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영어가 A등급이 한 번이라도 없으면 무조건 탈락이었어요. 무조건. 무조건 탈락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B등급 한두번 나와도 뭐 외고가 합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메이저 외고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이제 명덕 외고나 뭐 과천 외고, 그다음에 대원 외고, 그다음에 또 서울 외고 뭐 이런 데들 있잖아. 이런 이제 메이저 외고들조차도 사실은 좀 미달이 좀 난다고 하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메이저 외고는요, 학군을 봐요. 어느 지역 출신이냐를 봐요. 그걸 대놓고 드러내진 않는데요. 통계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강남권에 있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가죠. 봐요? 학교에서 그거를, 근데 학교에서 그걸 대놓고 말하면 논란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강남권 애들만 받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애둘러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통계 보면 딱 나오잖아요. 통계 보면 걔네들 애들이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사실 사람들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야 통계 봐라 여기서 강남 쪽 애들이 많이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니 걔네들이 성적이 잘 나왔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수십 년의 데이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메이저 외고는 보통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외적인 외고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 고향 외고 같은 데 있잖아. 뭐 김포 외고, 짜바리 외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외고 어쨌든 외고긴 한데 그 메이저 외고 외적으로 해서 편의상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그냥 웬만하면요 그냥 완전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그냥 쓰면 좋고요. 쓰면 좋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외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외고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가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자사도 마찬가지. 가서가 중요해요. 가서. 가 붙냐 안 붙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해 없죠? 안 돼. 뭐요? 이건 좀 전혀 다른 느낌인데. 그거는 따로 얘기할게요. 지금 수업 시간에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따로 얘기할게요. 없어 이제? 네. 있는데. 아, 또 뭔데? 아, 이거 진짜. 일단 고마워해, 빨리. 뭔데? 근데 예술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방학 때 한 달만
교환학생이나 그런 거 해야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과정을 어떻게 해요? 아니 보통은 그런 거를 신청자를 받죠, 학교에서. 일반적으로는. 아니 그 이제 학교에서 가는 교환학생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환학생이란 개념 자체가 학교에서 학교 교환학생인 거 아니에요? 한 달 정도만 유학 갔다 오고 막 그런 애들 어학연수 개념으로요? 그런 느낌으로 방학기 여름방학기 보통 대학생들이 네, 중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미안해요. 중학생들이 어학연수 간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없었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 그 대학교 때 이제 어학연수 갔다 온 친구들을 많이 봤죠. 뭐 6개월이니 어디니 이제. 근데 그 과정은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효과는 글쎄였어요. 효과는 글쎄. 효과 따지는 게 해보고 싶다고. 그거는 이제 그냥 경험의 문제죠. 그거는 뭐 근데 그걸 내가 뭐라고 하나 해보고 싶으면 해보면 되죠. 뭐 어차피 내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하지. 그거는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거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효과라 글쎄 효과는 좀 글쎄였어요. 효과는 글쎄. 네. 아 그러니까 물론 케바케겠죠. 케바케인데 네, 어쨌든 막 그러니까 그 해외를 나갈 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우리 그 뭐야 그 워킹 갈 때 있잖아. 워킹 홀리데이 갈 때. 근데 이제 워킹 갈 때 하는 이제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보통 이제 워킹을 이제 나중에 가는 애들의 이제 보통 목적이 해외에 나가서 이제 뭐 해외 나가니까 일단 뭐 거기 여행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워킹 가서 뭐 돈도 좀 벌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제 뭔가 이 언어 실력도 좀 늘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워킹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하나만 골라야 돼요. 이 세 개를 절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골라야 돼요. 하나만.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어학을 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여행을 목적으로 할 건지 보통은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다 그랬어요. 주변에서 그걸 다 충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어학연수도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학연수도 조금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외 친구를 이제 사귀는 쪽으로 할 건지 뭐 아니면은 여행을 목적으로 할 건지 진짜 영어 실력을 늘리는 걸 목적으로 할 건지 이게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한두 가지 정말 많아야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솔직히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맥락에서 벗어난 게 내가 입시 물어보라고 했던 뭐 어학연수 얘기였어. 어학연수는 궁금한 거 물어보라지. 아니 씨어 입시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라고 지금 입시 얘기 실컷 했는데 자식아 아, 나 그냥 생각하고 할 거예요. 나 7시 반까지 수업할 거야 자꾸 이러면 반? 영상 안 봐요? 영상 끝나고 오면 되죠? 8시에 아 알겠어. 아니 그러니까 입시에서 궁금한 걸 얘기하라고. 없죠? 없죠? 그거는 내가 받아줄게요. 그거는 없죠? 지민이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어. 왜 궁금해? 궁금한 거. 희찬이 있어요? 네.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요? 너 근데 이렇게 말투가 이렇게 화가 있어 한다. 무서워. 아니 뭐가 화가 나 있어? 단호한 거지. 왜 뭔데 희찬이? 이시를 어떻게 해요? 와 씨. 야 씨. 지금까지 대단한 걸 다 생략해 버리. 장난입니다. 입시를 어떻게 하냐. 와, 되게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나도 모르겠어요. 서진이 없죠? 뭐 입시 전략 어떻게 짜야 되네요. 와. 아니 그게 범주가 너무 넓잖아요. 그게 너무 범주가 넓잖아. 그거는 저기 여러분 이렇게 퉁치면 돼요. 여러분 어차피 올해 9월 말? 10월 초가 되겠다. 10월 초에요. 입시 설명회 해요. 예비 고1 대상으로. 여러분 학년 대상으로. 그때 들으세요. 어차피 그때 합니다. 그때 해요. 원장님이 어차피 저기 다 모아놓고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설명 다 해요. 입시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입시 전략 어떻게 된다. 고등학교 선택 이렇게 하면 좋다. 다 얘기해 줍니다. 그때 잘 들으면 돼요. 알겠죠? 자, 저 왜 이렇게 늙었어요? 뭐라고요? 늙었어요. 뭐가 늙었다고? 네, 저 왜 벌써 중3이에요. 어이없네. 뭐 만남 시간인가요 지금? 만남 시간. 갑자기 뜬금없이. 저 왜 이렇게 늙었어요? 아니, 수업하시네. 되게 뜬금없네. 왜 이렇게 늙었냐고. 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난 뭐가 되냐? 난 할애비냐 나는?
어? 난 뭐가 돼? 이제 고작 씨 16밖에 안 되게 뭘 시키는 거? 뭔 늙었대. 야 씨 나는 36이야. 어? 20살 많아 너보다. 어? 나는 뭐가 되냐 나는 그러면은 자식아. 나는 왜 이렇게 늙었냐 그러면. 어? 이 말대로. 아이씨 나이 봐봐. 어제 저기 실장님이 말한 것 때문에 저 상처받았어. 왜요? 너도 그 40이잖아. 어, 이 얘기에서 좀 상처받았어요. 아, 수반은 후반. 후반은 아니고요. 중. 반올림 해야겠죠. 네. 후반은 아니에요. 아직 아니야. 38, 9 되면 후반 인정할게요. 아, 맞다. 그리고 저 아직 34입니다. 맞나요? 저희 5월 아침에. 저 오이씨. 저 생일 5월이기 때문에 저 아직 만나이 저 아직 34. 저 아직 저기 초반이에요. 알겠죠? 60위 쪽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고요. 이 그지 같은 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만 할 거예요. 기본만. 자, 기본만 하겠습니다. 근데 뭐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기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맨날 지겹게 말하는 품사 자리 해석. 요것만 딱 볼 겁니다. 품사 자리 해석. 일단 그걸 보기 전에 앞서서 그 분사라는 개념을 먼저 볼 건데 다시 한번 이 분사라고 써볼게요. 영어로 쓰자면 우리가 participle이라고 하거든요. participle 분사를. 그래서 우리가 과거 분사를 past participle 줄여서 PP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사를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분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분수할 때 분이랑 똑같아요. 나누다라는 뜻이야. 나누다. 그래서 분사라는 게 이건 나누다라는 거고요. 이건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분사라는 거에 이제 말 뜻이 뭐냐면요. 나뉘어진 말이라는 뜻이야. 나뉘어진 말. 그러니까 한자로 뜻풀이를 하자면 나뉘어진 말. 이런 건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도 보면은 part라는 단어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뉘어진 말. 어떤 일부분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나뉘어진 말이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전에 부정사랑 동명사를 배울 때 준동사 개념을 제가 설명했었죠. 그래서 준동사라는 건 뭐였습니까?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닌 집단을 말했죠. 이 준동사의 종류가 뭐였었어요? 부정사 있고 동명사 있고 분사가 있었죠. 이 두 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고요. 그러면은 이 분사라는 게 뭡니까?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뉘어진 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분사라는 말 뜻이에요. 정의를 하자면. 자, 그래서 이 분사라는 거에 품사를 볼 거고 그리고 자리를 볼 거고 해석을 볼 겁니다. 딱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책으로 볼 거고요. 자, 그러면 빈 페이지 띄우고 자, 여기다가 쓸게요. 하나씩. 자, 분사의 품사는요. 형용사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리를 여기다 같이 쓸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보어 자리이거나 아니면 수식어 자리입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자, 그 다음에 해석을 볼 건데요. 해석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분사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죠. 이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 분사. 우리가 일명 ing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PP라고 하는 녀석이죠. 자, 이 분사에는요, 각각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각각의 의미가 두 개씩 있습니다. 두 개씩. 자, 그리고 얘네 둘은요,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되는 의미예요. 잘 알다시피 일단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능동의 의미가 있죠. 능동. 능동의 의미일 때는 뭔가를 하는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로서 뭔가가 되는, 뭐뭐해지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이게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미고 자, 또 하나가 있죠. 진행의 의미로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과거분사는 완료로서 뭐뭐한 뭐뭐가 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위에 써놨다시피 분사라는 건 형용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수동태랑 좀 연결해서 하나만 추가로 얘기할게요. 수동태랑 연결해서 우리가 수동태 할 때 배웠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이런 거 배웠었죠. 그렇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그럼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는요, 이게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자동사는 PP가 안 된다 이 말이랑 다른 거예요. 왜냐면 PP에는 의미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의미일 때는 자동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동사는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요 의미일 때는. 예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일 때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동사의 가장 대표가 뭡니까? 바로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러면 우리가 비동사를 수동태로 비, 빈 이런 형태로 씁니까? 이런 형태로 안 쓰죠. 비비긴 뭘 비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비동사를 우리가 완료형인 have been으로는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차이점인 거죠. 여기서도 PP고 여기서도 PP지만 여기서의 PP는 수동의 의미고 여기서의 PP는 완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능한 거고 여기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분사라는 건 각각 의미가 두 가지씩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만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사가 보어 역할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고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분사가 수식어 역할할 때는 자리가 어떻게 되고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분사 파트는요 조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어제 제가 보름부 수업을 했는데요. 이 분사 파트가 시험에서 응용해서 내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응용이 문법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어느 문법책을 보더라도 제가 일단 못 찾았거든요. 근데 고등부 시험에서는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현진한테 말려갖고 진도도 많이 올라왔어. 지난번에 41쪽까지가 숙제였네요. 그러면 오늘은 좀 숙제를 해야겠죠? 즐거운 거 있어요. 눈치가 빨라졌어. 자, 본교재부터 합니다. 42쪽부터요. 조동사 파트. 55쪽까지. 그리고 워크북. 그러면 지난번에 10쪽까지 했죠? 11쪽 11쪽이랑 12쪽 하면 되겠네요. 11, 12. 자, 여기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체크해 오면 됩니다. 됐죠? 자, 고생들 했고 정답 테스트 잘 보세요. 네, 고생했습니다.